사실 22만의 우리 도민들의 그런 염원이었고 또 저 또한 지난 선거 때 남부 주장소를 개설을 하겠다 또 지역 주민들께 약속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. 오늘 이렇게 남부 주장소를 여러분들과 함께 개설식을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남부 주장소를 통해서 논산 계룡의 이 국방 산업 클러스터화를 더 촉진을 시키고 그리고 금산의 우리의 자랑인 인삼약초 이 산업을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 그리고 또 일반 민원들을 대포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는 이런 문제들이 남부 주장소에서 할 일들인데 저는 이 남부 주장소를 좀 운영을 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좀 더 개선도 좀 하고 또 보완할 부분은 더 보완을 좀 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행안부하고 그런 협의가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 가용인원 그 다음에 규정 내에서 하다 보니까 협소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작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남부 출장소를 국장 정도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본부 정도로 좀 만들고 과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과도 늘리는 그런 부분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이러한 그 개선을 좀 보완을 좀 늘 보완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. 금산이 그래도 좀 앞서가네요. 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박수를 늦게 나왔어요. 경상도나 뭐 전라도 같은 경우는 빨리 나오는데 충청도가 박수발 늦게 나와요. 칠까 말까. 근데 금산은 역시 틀립니다. 저는 금산 올 때마다 늘 금산이 정말 금산 이름 그대로 정말로 좋은 곳이다. 아름다운 곳이다. 근데 산업화에 밀려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는 큰 미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우리 김봉만 조금 부족한 것 돼서 논산 금산 계획 도의원님 다 오셨고 또 우리 김종민 우리 국회의원님 함께 오셨고 또 우리 세 분의 또 시장 교수님도 함께 하시고 또 시의원님들 뭐 구리원님 다 함께 하시고 지역에 그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유지분들 다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저는 도의사로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약속드린다면 약간 이 남부지역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북부권과 남부권의 그런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그런 도의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앞으로 이 국도가 이게 몇 호죠 이게? 이 국도가 김종민 뭐 국회에 왔으니까 김종민 의원이 노력을 하시면은 국도 4차선 확보량 될 것 같은데 그건 김종민 의원님의 첫째 목이고 그 다음은 뭐 도의사 목이고 그러고 하니까 해가 우리 김종민 우리 저기 국회의원님도 꼭 국도 4차선 확보량을 해서 논산과 이 계룡과의 거리를 좀 더 좁힐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그리고 약간 남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남기셨고요. 또 남부